다른 용균이가 한빈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용균이가 한빈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엄동설안의 21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식하시는 네 분은 연말 가족이 아닌 차디찬 국회 농성장에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언제 처리가 될까, 노심초사 새해를 맞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오늘 한 해 묵었던 부분들을 일신하고 내년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돼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22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22일, 단식 노숙농성 21일째이지만 끝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어제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 1월 5일 다시 소집됐습니다. 일터의 죽음을 막자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 것인 줄 몰랐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입법을 완료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있은 지 몇 시간 뒤에 법안 심사 소위는 내년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지난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법안 심사 소위가 24일에서야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틀 전인 29일부터입니다.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벼락치기 법안 심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법안 심사에 매듭도 짓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과 다릅니다. 연말 연초 연휴 기간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따뜻한 곳에서 아마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 분의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은 너무도 차가운 국회 바닥에서 텅 빈 국회에 덩그러니 남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이 법 제정을 위해 고통스럽게 농성을 이어가게 되실 겁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은 벌써 사문화된 것입니까?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며 자화자찬했던 것이 얼마 전인데 왜 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손 놓고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정쟁의 법안이 아닙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고 김용균 노동자가, 고 이한비 PD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용균이가, 한빈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용균이가, 한빈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엄동설안의 21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식하시는 네 분은 연말 가족이 아닌 차디찬 국회 농성장에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언제 처리가 될까, 노심초사 새해를 맞게 됩니다. 결국 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에게 가혹한 국회입니다. 이번에도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은 법 개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무력화시켰다는 진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매일 회의를 열자는 말은 이제 하지는 마십시오. 놀고 있는 국회는 몰라도 일하는 국회에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